와. 네, 안녕하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프로젝트 X의 첫 번째 강연자인 카이저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오늘 강의에 앞서서 제가 몇 가지 여러분들한테 좀 공유하고 싶은 얘기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이게 사실 사람이 성격이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원래 저희가 프로젝트 X가 이렇게 솔직히 말해서 크게 할 생각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약간 저희 회사에 강의실이 있으니까 이렇게 많은 분들이랑 많이 소통하면서 좀 즐겁고 행복하게 해보자라고 했는데 이게 일을 하면 할수록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장소가 이거 이렇게 좋은 에너지를 받으려면 좋은 장소 해야 되고 좋은 에너지를 받으려면 준비를 진짜 잘해야 되는데 공간에 한계가 있으니까 아무리 열심히 해도 티가 안 날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안 되겠다. 우리 서울에서 가장 컨퍼런스 하기 좋은 곳이 어디냐라고 얘기해서 지금 이곳을 구했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두 달이 넘게 12월부터 백 이사님이랑 이 프로젝트 X팀이랑 같이 으쌰으쌰 하면서 느낀 건 뭐냐면 우리는 성격이 진짜 일을 너무 좋아하고 일을 너무 잘 벌리는 성격이라 이 프로젝트 X는 흥할 수밖에 없다. 이런 것들 생각을 했고요.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한테 앞으로 여러분들이 올해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전달해드리기 위해서 오늘 강연을 준비를 했고 오늘 강연은 정말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들으셔야 되고 정말 중요한 파트니까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네이버에서 네이버 어워드를 발표를 했어요. 네이버 어워드를 어제 네이버에서 발표를 해서 전국에 있는 각 도별로 소형샵 대형샵들이 펌, 커트, 염색 이런 것들로 어워드를 발표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이제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대다수의 수상을 한 브랜드가 있습니다. 대다수의 수상을 못한 브랜드도 있습니다. 두 브랜드의 차이는 어떻게 된 걸까요? 어떤 살롱들은 MPA를 분명히 열심히 했을 거고 어떤 살롱들은 열심히 하지 않았을까요? 아니요, 저는 그런 차이라고 보지 않아요. 요즘에 MPA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실 거예요. 무조건 해야 되고 열심히 해야 되고 집중해서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정말 집중해서 열심히 했는데 수상을 못 받은 브랜드도 있고 정말 열심히 했을 때 수상을 받은 브랜드가 있다면 이 두 브랜드의 차이는 딱 하나밖에 나지 않아요. 뭐냐면 열심히 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열심히 했냐. 어떻게 우리가 고객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 열심히 했는가 아니면 수상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했는가 이런 것들이 차이가 날 수밖에 없거든요.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왜? 시험이랑 똑같은 거예요. 저희 수능 잘 보려면 머리가 좋아야 돼요? 아니면 시험을 잘 봐야 돼요? 시험을 잘 봐야 돼요. MPA 어워드는 네이버 어워드는 시험 같은 경우 네이버에서 규정하는 모든 룰을 완벽하게 지키면서 깨끗하고 공정하게 해야만 수상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방향 속으로 간 게 지금 수상한 브랜드인 거죠. 근데 아무리 열심히 했어도 건수를 막 올리려고 어뷰징을 하고 무리하게 여러 가지 태그를 선택하고 그리고 리뷰를 막 가짜로 받고 이런 브랜드들은 MPA 결제를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상을 못했어요. 이유는 뭐예요? 공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하지만 이 둘의 차이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건수에 대한 노력, 리뷰에 대한 노력을 한 브랜드들은 또 네이버 수상은 못했겠지만 리뷰에서 굉장히 많은 혜택과 그리고 건수에 대한 혜택을 받아서 분명히 고객한테 조금 더 긍정적인 영향력을 줬을 거예요. 방향성이에요, 결국에는. 어떤 선택을 했던 간에 뭐가 좋았다 나빴다 이렇게 규정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목표를 잡았느냐에 따라서 그 목표를 달성했는가 달성하지 못했는가가 결정이 되는 거죠. 그럼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얘기 드리는 건 뭐냐면 우리가 브랜드로서 성장하면서 사업을 해나갈 때 그 사업이 어떻게 하면 성공을 하는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브랜드를 구축하고 일을 하고 우리의 사업을 성장시켜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강연해드리는 내용은 고객이 헤어살롱을 찾는 본질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의 자료를 제가 배포를 해드리고 프레젠테이션으로 보여드리지만 실제로 핸드폰에 프로젝트 X 방 들어가시면 교육 자료도 업데이트 해놨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잘 안 보이시거나 수정하고 싶거나 한 번 더 확인하고 싶은 분들은 단톡방 통해서 또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편하게 필기하셔도 되고요. 내용이 좀 보이지 않는다면 단톡방 파일 열어서 휴대폰으로 확대해서 보시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 화이팅 한 번만 하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하나 둘 셋 화이팅! 잘 부탁드립니다. 자, 그래서 오늘 궁극적인 주제인 고객 만족을 넘어서는 전략으로 사업 성공하기라는 주제로 저는 강연을 진행할 건데 제가 오늘 진행하는 주제는 굉장히 인디비주얼한 내용이에요. 개인화를 이루어야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의 사업은 공통 주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공통 주제가. 자, 저희가 일하는 지역은 각기 다른 지역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어떤 분은 서울에서 일하고 어떤 분은 창원에서 일하시고 어떤 분은 부산에서 일하시고 어떤 분은 제주도에서
기업에서 일을 하세요. 우리가 미용이라는 공통업을 갖고 있지만 사업의 비전과 목표를 보셨을 때 똑같은 방향으로 봐야 되냐라고 얘기를 하신다면 당연히 아니에요. 왜냐하면 모든 사업은 나의 비즈니스고 나의 고객이기 때문에 얼만큼 개인화를 잘 이뤘느냐, 그 살롱에 갈만한 이유를 만들었느냐, 그리고 얼만큼 그 살롱에 특이점이 있느냐, 이런 것들로 다 정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고객 만족을 일으키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본질을 깨달아야 돼요. 이걸 모르시는 분들은 비즈니스를 절대 성공할 수 없어요. 저희가 왜 이렇게 이 프로젝트 X를 성장시키고서 계속해서 좋은 환경으로 만들려고 노력을 하겠어요? 다 고객 만족이에요. 여러분들의 만족이 곧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이 프로젝트 X의 만족감을 결정하기 때문에 내가 만족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만족이 곧 이 사업의 승패를 결정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요소들을 많이 갖출수록 저희 사업은 분명히 성장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럼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사업이라는 걸 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내가 주체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사업의 주체는 내가 아니에요. 사업가가 아니에요. 누구예요? 고객이에요. 만족시킬 대상자가 사업의 주체가 돼야 돼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매력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 매력을 갖고 있는 것도 나의 장기가 아니라 사람들의 만족을 줄 수 있는 요소인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나는 장점이 많으니까, 나는 예쁘니까, 잘생겼으니까, 나는 성격이 좋으니까, 기술이 좋으니까 고객 만족을 시켜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사업은 어떻게 생각하셔야 돼요? 고객들이 좋아하는 요소를 나는 갖췄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시작의 주어는 무조건 뭐가 돼야 돼요? 고객이 돼야 돼요. 무조건. 그러면 우리가 전략적으로 사업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전략과 목표를 짰을 때, 목표 설정을 했을 때 가장 중요한 주어는 뭐냐면 우리 살롱이 아니에요. 우리 고객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비즈니스의 승패는 딱 하나로밖에 차이 안 나요. 내가 잘하고 싶은 걸 세상에 보여줄 것인가, 고객이 원하는 것을 내어줄 것인가, 이런 것들로 차이가 날 수밖에 없거든요. 단순한 예로 한번 이야기를 드려볼게요. 핸드폰 사업으로 굉장히 유명한 한국 브랜드가 두 가지 브랜드가 있었어요. 삼성은 철저하게 고객 중심으로 갔어요. 시리즈를 개편하고 고객이 딱 원하는 모델들만 만들고 고객이 좋아하는 요소들만 집중해서 성능 개발을 했어요. 근데 LG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혁신으로 갔어요. 아이디어가 독특한 제품들을 만들어내고요. 내가 기술력을 뽐낼 수 있는 제품 위주로 제품을 성장시켰어요. 두 브랜드의 결과는 어떻게 됐죠? 삼성은 계속해서 고객의 소비가 이루어지면서 더 팔리는 그룹으로 성장을 했고요. LG는 사라졌어요. 핸드폰 부서가. 왜? 팔리지 않았거든요. 화면이 돌아가고 화면이 늘어나고 화면이 휘어지는 이런 기술들을 갖고 있었지만 그 기술들을 보여줬을 때 고객들은 좋아하지 않았어요. 왜? 내가 필요한 기능이 아니었거든요. 내가 필요한 기능이. 그럼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내가 지금 하는 행동들, 내가 지금 목표로 하는 것들이 과연 고객들한테 필요한 것인가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면서 오늘 강의를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과 개인의 차이를 인지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은 지금 이 공간 안에 한 명의 개인으로서 존재합니다. 나란 사람의 육체와 나란 사람의 정신은 나의 것이에요. 개인이에요. 근데 사업가가 되려면은요, 이 개인으로서 나를 포기해야 돼요. 왜? 자, 사업에 우리의 뜻을 알고 계실까요? 혹시 사업의 뜻을 알고 계신 분이 계실까요? 한자의 뜻은 일사자의 업자예요. 일의 업을 쌓는다. 이게 사업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사업가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겠어요? 사업가로서 살아야 돼요. 그럼 사업가로서 살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나의 업을 어떻게 쌓을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사신다면 여러분들은 그 누가 됐더라도 사업가가 될 수 있는 거고 나는 그냥 개인으로서 살래 이렇게 되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성장하지 못하는 거죠.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저는 오늘 참석을 강요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한테 제가 여러분들한테 부탁해서 오늘 제발 나와주세요, 아파도 힘들어도 피곤해도 일이 있어도 제발 나와주세요 이렇게 부탁드리지 않았어요. 왜? 이건 뭐예요? 개인의 선택이에요. 개인의 선택. 내가 아파서 안 나오고 싶어 안 나오셔도 돼요. 내가 힘들어서 안 나오고 싶어 안 나오셔도 돼요. 내가 포기하고 싶어서 안 나오시면 그러셔도 돼요. 왜? 개인의 선택은 제가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요, 여러분들한테 강요하지 않아요. 열심히 사는 걸 강요하지 않아요. 열심히 사는 게 맞다고 말씀드린 거지 열심히 사는 걸 강요하지 않아요. 왜? 개인의 선택이니까. 근데 그 개인이 내가 사업가로서 성장하고 싶다면 당연히 일을 잘하는 방향으로 모든 것들을 선택하는 건 사업가로서 당연한 거거든요. 교육에 참여하고 목표를 설정하고 일에 집중하고 내가 아프고 힘들어도 고객을 위해서 무언가 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건요, 사업가의 선택이에요. 사업가의 선택.
그러면 상업과 개인과의 차이는 뭐냐면 개인은 포기하고 싶은 거 하고 싶지 않은 거 안 하셔도 돼요. 안 하셔도 돼요. 먹기 싫으면 먹지 마시고요. 자고 싶으면 주무시고요. 하기 싫으면 안 하셔도 돼요. 근데 개인은 그렇게 살지만 상업가는요. 그렇게 살 수 없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내가 타인을 바라봤을 때 와, 저 사람 진짜 열심히 산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이건 개인이 바라보는 시각이라는 거예요. 상업가가 바라보는 시각에선 당연히 그렇게 사는 게 맞아요. 맞지 않아요? 당연히 그렇게 사는 게 맞아요. 당연히 맞아요. 그럼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그럼 우리가 사업가로서 살롱 비즈니스를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개인의 나보다 미용인으로서의 나의 삶을 좀 더 중시하시는 사고법으로 가셔야 내 사업이 성장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작은 차이인데 이게 굉장히 큰 차이를 만들어내는 게 고객 만족이에요. 결국에는. 그렇다면 우리가 사업가 개인은 무엇을 목표로 해야 되는가 라는 부분들에 있어서 오늘 강연 주제를 제가 설정을 하고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결국에는 브랜드 아이덴티티와 브랜드의 목표 성장은 다 사업가가 만들기 때문입니다. 사업가는요 이익 창출을 주 목적으로 가셔야 돼요. 우리에게 이익이 되는 게 무엇인가 이렇게 놓고 가야 되는 거거든요. 자 생각해 보세요. 오너분들부터 먼저 말씀드려 볼게요. 자 살롱에 여러분들이 가시는 게 매출 향상과 고객 성장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안 가시는 게 고객 성장과 매출에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당연히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뭘 선택하실 거예요? 나의 개인적인 삶? 아니면 여러분들의 노력? 둘 중에서 무엇을 선택하실 거예요? 저라면 제가 사업가라면 당연히 내 살롱에 방문해서 고객과 내 살롱의 성장을 위해서 노력하는 행위들을 할 거예요. 그럼 디자이너 선생님들한테 물어볼게요. 디자이너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내가 쉬는 날에 쉬는 걸 더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아니면 쉬는 날에도 고객이 있다면 고객을 위해서 일하려고 하는 마인드를 가지시는 게 중요할 것 같으세요? 당연히 더 일하려고 하셔야 돼요. 왜? 자, 쉬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어차피 우린 인간은 꼭 쉴 수밖에 없어요. 왜?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마무리할 때 잠을 자잖아요. 그게 쉼이에요. 자, 여행을 갑니다. 인간이 여행을 가요. 그럼 사람이 여행을 가서 좋은 걸 보면서 막 하이킹을 하고 수영을 하고 걸어 다니면 이게 쉬는 거예요? 쉬는 거 아니에요. 왜? 육체는 피로감을 느껴요. 쉬는 게 아니에요. 에너지를 똑같이 소비하는 거야. 근데 무엇에 의해서 내가 쉰다, 일한다가 규정되는 거예요? 정신적인 부분이에요. 내가 자연을 보고 좋은 환경을 만났을 때 와, 너무 힐링돼. 행복해 이렇게 느끼면 당연히 내가 육체적으로는 힘들지만 어때요? 정신적인 휴식을 느끼기 때문에 쉰다라고 표현할 수 있거든요. 그럼 일하면서는 쉴 수 없어요? 아니요, 똑같아요. 내가 일을 하면서 매장에 가서 손님을 만나면서 아, 나 고객 만나는 게 너무 좋아. 아, 나 일하는 게 너무 행복해. 나 매장에서 노력하는 게 너무 기뻐 이러면요. 몸은 똑같이 힘들지만 이것도 정신적인 쉼이에요. 그러니까 일에 전념을 해서 사업을 잘하시는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사업 자체를 스트레스로 보지 않아요. 내가 힐링을 할 수 있는 수단으로 보거든요. 내가 원하는 것들을 하기 때문에 그 사업을 휴식하면서 힐링하면서 성장시킬 수 있는 마인드가 되는 거죠. 근데 이 마인드는 결국에는 사업가로서 진짜 중요하고 개인과 사업가의 차이를 만들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딱 그렇죠. 아침에 일어나면 아 오늘 쉬는 날이니까 이불 속에서 쉬어야지. 쉬어요. 하지만 저녁에도 또 잠을 자요. 그럼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당연히 고객에 대한 가치는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열심히 하는 사람을 무조건 원해요.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이 성공하는 케이스는 전 세계에 없어요. 전 세계에 성공한 모든 사람들은 성장하는 모든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자기의 삶이 아니라 내 업을 위해서 노력하는 형태로 갑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것들을 먼저 브랜드 아이덴티티 구축과 방향성을 결정하기 전에 이걸 먼저 생각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열심히 해야 내 브랜드를 성장시킬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나를 성장시킬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내 사업을 키울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차이가 나요. 뭐가 차이가 나는지 알아요? 하루를 보면 차이가 나요. 어떤 선생님들은요 예약을 막아. 토요일날 바쁜 토요일날 고객이 가장 많이 오는 날 예약을 막아. 근데 어떤 선생님들은요 예약을 본인이 생각했을 때 최고의 밸런스로 생각해서 예약을 최대한 받으려고 노력을 해요. 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많은 고객들을 만나면 그 고객들을 내가 더 많이 만족시킬 수 있기 때문에 열심히 하는 거거든요. 근데 예약을 맞는 선생님들이 예를 들어서 나는 고객 만족 가치 기준이 까다롭고 중요하기 때문에 나는 풀타임 레전드로 고객한테 잘해주겠다라고 생각하셔서 예약을 막으시는 거면 전 너무 잘했다. 진짜 너는 마인드가 특별한 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몸이 편하려고 예약을 막으면서 하시는 분들은 변명할 수가 없어요. 사업 성장이 안 돼요. 열심히 했다고 얘기할 수 없거든요. 왜? 현대사회는요 그런 사회예요. 잘하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면 잘하는 것도 당연해진 시대예요.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
근데 이제 노력은요 당연한 거예요. 프리랜서들이 일하면서 노력하지 않으면요 직업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미용하는 사람들이 내가 미용이라는 직업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고객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노력하지 않으면 고객이 나한테 안 오기 때문에 직업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노력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잘해야 돼요? 잘해야 돼요? 아니요. 잘하는 것도 당연한 거고요. 혁신적이어야 돼요. 남들이 안 하는 것까지 해낼 정도의 무언가가 있어야 브랜드를 성장시키고 혁신시킬 수 있는 거죠. 그게 사업의 성장을 결정하고 사업을 키우는 가장 중요한 동기부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개인으로 바라봤을 때 나의 개인의 생활과 개인적인 목표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비즈니스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얼만큼 사업에 전념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보셔야 되거든요. 리뷰를 받았을 때 리뷰에 댓글 다는 디자이너들 그리고 매장의 리더들을 보면은요 이게 딱 티가 나요. 저는 솔직히 어떠한 브랜드 평가할 때 다른 거 아무것도 안 보고 뭐만 보냐면 리뷰랑 리뷰 댓글만 봐요. 살롱을 딱 볼 때 이 살롱이 우리의 경쟁자가 될까? 이 살롱이 비즈니스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브랜드인가? 이거 볼 때 정말 저는 딱 리뷰 댓글만 보면 99.9% 확실하게 그 브랜드가 성장한다 성장 못한다 볼 수 있어요. 왜? 고객님이 리뷰를 남겨줬어요. 어떤 브랜드는요 리뷰 댓글을 다 복사 붙여넣기예요. 복부. 이 브랜드는 뭐예요? 개인의 편안함이 중시되는 거예요. 개인의 편안함. 내가 고객보다 나의 편안함이 강조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브랜드는요 거기 고객 리뷰에 정말 내가 진심과 감동을 담아서 고객의 리뷰에 댓글을 달아요. 육체적으로는 피곤하고 정신적으로는 힘들고 성과 리뷰를 댓글을 다는 그 성과 속도는 떨어지겠죠. 근데 어때요? 힘들지만 느리지만 반응은 굉장히 좋고 만족감은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이게 사업가 개인가가 생각하는 방향성이거든요. 자, 살롱의 비즈니스를 성장시키고 싶으세요? 그러면 노력이 많이 들어갈까요? 노력이 많이 들어가지 않을까요? 많이 들어가요, 무조건. 시간이 오래 걸릴까요? 오래 걸리지 않을까요? 오래 걸려요. 디자이너 선생님들이 성장하고 싶다면 성장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을 때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으세요? 짧게 걸릴 것 같아요? 무조건 오래 걸리고 무조건 엄청나게 많은 노력을 퍼부어야 되는 거예요. 퍼부어야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같이 동행하고 있는 선생님들 그리고 디자인 선생님 봤을 때 정말 대단하다라는 얘기를 나온 사람들 뭐냐면 6개월 동안 매출은 오르지 않아. 고객 수는 늘지 않아. 근데 일하는 방법을 계속 개선시키고 노력하고 고객한테 잘하려고 노력하고 블로그를 쓰고 인스타를 쓰고 리뷰를 다는데 매출은 안 오른다고 6개월 동안. 근데 그걸 포기해요? 포기하지 않아요? 계속해요. 그럼 6개월 뒤에 정말 매출이 안 오를까요? 올라요. 이 자리에 그런 선생님이 있어요. 6개월 동안 정말 실매출 600만 원을 넘지 못해서 6개월 동안 노력하고 서포팅 해주고 으쌰으쌰 힘내자고 했는데 6개월 동안 오르지 않았는데 저번 달에 드디어 실매출 1000만 원 달성한 선생님이 있단 말이에요. 6개월의 노력의 가치가 없었을까요? 6개월이 의미가 없었을까요? 아니요. 빠르지 않고 속도가 굉장히 나진 않았지만 결국에는 어떻게 진념과 노력으로 성과를 만들고 노력을 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런 사람들은 쉽게 무너지지 않아요. 아시죠? 공든탑은 쉽게 무너지지 않아.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게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게 비즈니스 성장시키고 사업 성장시키고 디자이너로서 성장하려면 무조건 노력이라는 게 굉장히 많이 쏟아 보일 수밖에 없는 거고 내가 일에 전념해서 끊임없이 밀어붙이지 않으면 절대 성장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스타, 블로그, 유튜브, 리뷰, 살롱워크 이런 고객 케어 이런 모든 비즈니스는 내가 딱 한 번 노력해봤다, 한 번 배웠다, 한 번 해봤다, 한 번 시도해봤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정말 살아가면서 20년, 30년, 40년 동안 미용을 계속하면서 계속 가져가야 되는 부분이라는 거죠. 지금 우리 세대랑 여러분들 세대, 20대 디자이너, 30대 디자이너 선생님 세대는 달라요. 자, 생각해볼게요. 지금 60대, 70대 리더분들도 이 자리에 계시지만 여러분들 이 자리에 왜 와 있으신가요? 선배님들. 60대, 70대시면 정년 보내야 되신 거 아니에요? 쉬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일 안 하시고 벌어놓은 돈 갖고 편안하게 쉬시면서 집에 계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왜 이 자리에 있으세요? 열정 때문에? 노력 때문에? 그거 아니에요. 일을 놓을 수 없는 거야. 사람이기 때문에. 100살이 돼도 사람은 일을 못 놓아요. 왜? 생존하기 위해서는 직업이 있어야 되고 일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젊은 세대 디자이너 선생님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미용을 20년, 30년만 하고 끝날 것 같아요? 20살인데?
20년, 30년 하고 끝나실 것 같아요? 그럼 50대, 60대부터 뭐 먹고 사실 거예요? 뭐 먹고 살아야 돼요? 연금 받아 생활하실 거예요? 급식 받아서 생활하실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행복하고 만족하는 삶 살려면 60대, 70대도 일을 해야 되는 시대인 거예요, 지금은. 일을 안 할 수 없는 세대인 거지. 그러니까 지금 사업하시는 분들은 그것까지 생각하셔야 돼요. 개인은 그렇게 생각할 거야. 아, 나 한 50 되면 매장 한 두 개 만들어 놓고 오토로 돌리면서 골프 치러 다니고 놀러 다니면서 편안하게 살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진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40대, 50대는요. 큰일 났다. 나 100살까지 돈 벌어야 된다. 와, 100살까지 일하려면 지금부터 일을 포기하지 말고 끊임없이 밀어붙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20대, 30대 여러분들 정말 행복한 거예요. 왜? 여러분들이 지금 성장하면 40대, 50대가 지금보다 잘 될까요? 잘 되지 않을까요? 잘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20대에 내가 직업을 포기하는 사람들은요. 비전이 없어요. 그 직업 갖고 70, 80까지 먹고 살아야 되는데 20대 때 직업을 포기해버리면 어떻게 성장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개인은 이런 걸 목표로 봐요. 아, 난 몸이 너무 힘들어. 아, 난 일하기 싫어. 아, 나는 귀찮아. 난 고객 케어하기 싫어. 난 기술 공부하기 싫어. 나는 그냥 편안하게 돈 벌 거야. 이렇게 목표를 잡는 거죠. 근데 사업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안 돼요. 이윤이 반드시 창출돼야 되고 고객이 늘어나야 되고 내 퍼포먼스가 올라가야 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이윤 창출은 뭐예요? 일을 했으면 성과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일을 했으면 성과가 있어야 된다. 그 성과가 뭐예요? 돈인가요? 성장인가요? 그건 여러분들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전국이 다 똑같아. 제가 얼마 전에 광주 가서 교육했을 때 그 살롱 원장님들도 있지만 크루들은요. 직업을 하면서 돈의 그 크루들은 직업인으로서 살롱에서 일을 하면서요. 돈에 대한 만족감을 느낄 수 없어요. 그거는 애초에 구성 자체가 그런 거야. 내가 크루로서 살롱에서 일을 했을 때 더 많은 돈을 벌고 싶다. 이게 불가능하잖아요. 열심히 한다고 돈을 많이 주지 않잖아. 근데 크루들의 직업적 이윤. 내가 크루 한 명의 크루로서 사업을 하는 사람이 크루도 개인 사업을 한 사람이에요. 자기 자신을 사업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인턴도. 그러면 그 사람이 목표가 뭐가 돼야 돼요? 돈을 버는 게 돼야 돼요? 아니잖아요. 뭐가 돼야 돼요? 성장을 해서 좋은 디자이너로 목표로 돼서 같은 1년이면 내가 얼만큼 더 좋은 디자이너 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크루 생활해야 내 이윤이 창출되겠죠. 난 성장을 한다. 나는 기술적 성장을 하고 마인드 성장을 하고 고객 케어 성장을 한다. 그럼 내가 디자이너 됐을 때 내 사업이 잘 되겠다. 이걸 목표로 보고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열심히 하는 거예요. 크루들이. 돈 때문이 아니라 나중에 내가 내 비즈니스를 본격적으로 시작했을 때 성과가 나오니까. 그럼 디자이너 선생님들은 뭐가 선생님들의 이득이에요? 크루 성장 가장 중요하죠. 크루 성장 중요해요. 크루를 데리고 일하는 선생님들은 크루를 성장시켜야 내 비즈니스 성장되는 거예요. 왜? 내가 성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턴들을 성장시켜야 돈을 더 벌거든요. 당연한 거잖아요. 그럼 크루 성장 맞죠? 고객 성장 시켜야 되죠. 기술 성장 시켜야 되죠. 마케팅 성장 시켜야 되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되게 중요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들으면 정말 화가 난단 말이야. 디자이너 선생님들한테. 뭐? 제가 저번 주에만 이 얘기를 3번 들었어요. 3번. 자, 출근 시간 규정하면 저희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디자이너 선생님이 DM이 와. 뭐 약간 되게 이상해. 이런 거 물어보는 사람들은 꼭 특징이 있어. 뭔지 알아요? 자기가 누군지 절대 밝히지 않아. 예. 네. 그냥 밑도 끝도 없이 비공개 계정으로 그냥 톡 와. 뭐 안녕하세요. 저는 뭐 서울에서 일하는 홍대 살롱에서 일하는 카이정이라고 합니다. 제가 먼저 궁금한 게 있어서 연락드리는데 혹시 디자이너는 출근 시간 규정하는 게 되나요 안 되나요? 저한테 이렇게 보내면 저는 뭐라 그래요? 아, 너무 훌륭한 고민을 하고 있구나. 왜 이런 생각을 했니? 상담을 해주고 싶거든요. 근데 밑도 끝도 없이 근데요 디자이너는 출근 시간 규정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이지랄을 해. 그럼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씹어요. 그냥 읽고. 왜 씹는지 알아요? 상대할 가치가 없잖아. 아니 저 좋은 사람 아니에요. 저 착한 사람도 아니고 좋은 사람 아니에요. 저는요 제 일을 잘하고 싶은 사람이 이제 착하고 좋은 사람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돼요. 제가 막 원장님들한테 와서 막 이렇게 원장 안녕하세요 막 이러는데 좋은 사람이고 착한 사람이고 그래서 그런 거 아니에요. 나는 내 일을 너무 잘하고 싶고 내 고객이 중요하니까 여러분들이 제 고객님이니까 최선을 다하는 거지. 만일 고객님이 아니면 제가 노력을 하겠죠. 그래도.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그렇게 잘할 필요는 없지. 고객님이니까 더 잘하는 거지 당연히. 근데 이런 사람은 내 고객이 아니란 말이에요. 왜 물어보겠어요? 일을 더 잘하기 위해서 물어보는 거야? 일을 더 안 하기 위해서 물어보는 거야? 안 하기 위해서 물어보는 거죠. 근데 솔직히 얘기하면 디자이너들 출근 시간 규정해서 상관없어요. 법적으로 문제 없어. 프리랜서 업무 시간 규정하는 거 불법 아니에요. 이거 법 모르는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하는 얘기인데 규정해도 상관없어. 단 제약만 없으면 돼. 제약만 없으면 된다고요. 그냥 출근 시간 서로 협의해서 합의해서 합의한 대로 하는 건 문제 없어. 근데 거기에 대해서 제재만 안 하면 돼. 저 퇴근할게요. 그럼 잘 가. 하면 된단 말이야. 문제 없어요. 근데 그게 왜 불법이야? 근데 애초에
이런 질문을 물어보는 사람들이 뭐예요? 자기 마음대로 일하고 싶은 거잖아. 근데 그 본질을 알아야 돼. 사업하는 사람들이 출근을 자기 마음대로 해요? 출퇴근 시간 안 지키면 무조건 욕먹는 건 직업인은 무조건 욕먹어요. 왜? 고객은 무조건 정해진 시간을 지켜주는 사람을 좋아하잖아. 우리 밥 먹으러 들어갔는데 분명히 매장 앞에 8시까지라고 써있는데 저희 영업시간 끝났습니다 이러면 화나요? 화나요? 화나죠. 고객도 똑같은 거예요. 영업시간을 지켜주는 사람을 좋아할 수밖에 없으니까 내가 사업가라면 아, 난 고객의 시간을 지켜줘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 우리가 하는 일이 와서 머리 자르고 청소하고 서비스하는 직업이 아니잖아. 우리는 자기 개발도 해야 되고 고객 관리도 해야 되고 기술 성장도 시켜야 되고 많은 것들을 하잖아. 그럼 당연히 내가 일하는 공간에 많이 올수록 성장이 많이 되겠죠. 근데 이걸 왜 물어보냐고. 그리고 두 번째로 물어보는 게 있어요. 뭔지 알아요? 맨날 이거 맨날 물어봐. 디자이너 선생님들 비공개 계정으로 이것도 똑같이. 뭐라고 물어보는지 알아요? 매장에서 옷을 외모를 이렇게 입으라고 규정을 하는데 이거 불법 아닌가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물어봐. 단골 질문이에요. 출퇴근 시간 규정이랑 옷 위상, 뭐 머리 하라 한다, 옷 이렇게 입으라 한다 이거 얘기하거든요. 그냥 하지 마, 미용을. 솔직히 얘기하면. 아니 당연히 우리가 사업가로서 생각해봐요. 나의 비주얼과 나의 외모가 성장할수록 이윤이 창출돼요, 창출되지 않아요? 창출되죠. 우리 미용인이잖아. 우리가 멋있어야 되는 직업이란 말이에요. 그럼 당연히 내가 비즈니스맨으로서 이윤 창출하기 위해서 좋은 옷을 입고 좋은 표정으로 일을 하고 좋은 말을 해주고 좋은 헤어스타일 하고 있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근데 왜 물어봐? 사업하기 싫은 거지. 이런 고객은 저는 필요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말 진심으로 필요 없어요. 왜냐면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시간 지나서 잘 될 것 같아요? 오히려 좋은 질문은 그런 거야. 원장님 저 이번에 설에 설날 출근하고 싶은데 매장이 문을 닫아서 문을 못 열게 해요. 이거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 그래요? 원장님 전화번호 줘봐. 아, 설득해줘요. 전화해서. 아니 프리랜서 디자이너들이 출근한다는데 왜 막냐고. 왜 영업을 그런 식으로 하시냐고. 원장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자율적으로 하셔야지. 제가 오히려 전화해서 설득해준단 말이에요. 오지랖이 너무 넓은 것 같죠. 근데 이게 제 비즈니스의 성장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런 사람들 옆에 있으면 저 돈 벌까요 못 벌까요? 그런 사람들이 교육 들어와 무조건.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시장의 점유율을 확대하기 위해서 고객을 더 만나기 위한 노력하는 거 사업의 비즈니스가로서 당연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비즈니스 목표를 정하실 때 근로하는 시간, 일하는 시간을 짧게 잡아야 돼요? 길게 잡아야 돼요? 길게 잡으셔야 돼요, 미용은 무조건. 사업 성장시키고 싶으시잖아요. 일하는 시간을 늘리세요. 당연한 거예요.